여기 이제 횟집이죠? 초밥집. 정수 씨하고 영순 씨죠. 아. 예? 이 원피스가 딱 붙어가지고 마이크 들어갈 그 원피스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넣었어? 근데 어제 네. 하도 안 먹어가지고. 근데 아 진짜? 근데 어제 계속 안 먹어가지고 그 마이크 들어가는 거요. 마이크 들어가고 뒤에 올라가는 거. 결혼 웃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네. 솔로 다이어트. 마누라 도망가고요. 어디 지금 얘기 들어봤어? 아, 어떤 분이 그렇게 연상 나이 차이에 대해서 확고해요? 아, 정수님. 언니?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나이 차이 많은 사람 저는 싫다고. 딱 말하더라고. 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조금. 엄청 사랑스러우신 분 같은데 엄청 간단했구나. 근데 그 둘 다 좋아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둘뿐만 아니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여성분들도.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 직진. 저는 저만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아, 당연하지. 네. 모든 연애는. 물론 내가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상대방이 자꾸 잘해주고 막 스며들어 오면은 또 사실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내 이 자리 빌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너무 고마워요. 2021년도에 진짜 고마움을 내 느끼게 될 거라고. 아 진짜 이거 재밌... 수다 떠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안했고 어색하지도 않았고 참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동해라서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오늘 데이트가 어쨌든 커플로 따지면 네 커플이 나갔네. 의자왕 커플이랑 우리랑 의자왕 커플. 의자왕 뭐하고 있을까? 아, 야, 아니 뭐 기차처럼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네 분이면요. 우와, 사실 남자분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대박이다. 내가 일단 큰 건 뭐야? 정식 씨 일단 지금 어깨가 좀 무시. 아니 그래도 너 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분은 어떤 데이트 해보고 싶으세요? 강원도에서요?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예쁜 카페를 가고 싶어요. 카페 가는 거? 네. 사진 찍어야 돼서 같이 누가 더 사진 잘 찍나 막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아 귀여워. 저는 약간 숲? 뭔가 좀 자연이 있는데 그런 데서 바다. 드라이브 가고 싶고 막. 나도 여기 왔으니까 바다. 바다. 네. 알겠습니다. 다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어떤 취향이신지 궁금해서. 남식 씨는요? 저도 바다 가고 뭐 한 거 다 좋은 거 같아요. 왜 뭐 안 먹어요? 아 천천히 먹게요. 말한다고 지금. 아니 뭔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느낌. 지금 혼자 다 짊어졌어. 그래. 아 그래도 뭐 화기애애하네요. 일단은 제가 4대1 데이트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게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너무 일단 감사하고 한 건데 이게 한 분 한 분 조금 더 이제 케어를 하고 더 막 챙겨드리고 얘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려워. 조금 그러지 못해서 조금 죄송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지. 근데 부모님 반응이 궁금해요. 두 분 다 뭔가 나가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엄마가. 특히 엄마가. 근데 뭔가 이제 그쵸, 그런 거 생각할 때니까 사실 부모님은 특히나 더. 사람은 이게 자매가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 저런 게 너무 좋아. 신기해. 자매여도 아, 이거 신기해. 자매여도 감정은 숨길 수 없어. 약간 어때요? 얼굴 좀 가리고 있어. 약간 보는 눈이 더 다를 수도 있는데. 아 뭐 저는 뭐 감사하죠. 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꼭 자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개개인별로의 특성이 있으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두 분이 그래도 매력이 좀 다르신 것 같던데. 대답을 잘하시네.
되게 조심스러우신 분 같아요. 엄청 조심스러우셔서 그런지 연결되는 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뭔가 아 하면 어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렇게 미뤄지지 않아요. 가질 않아서 시동 걸었네. 아 이렇게 멈출 수도 있겠구나. 아 그냥 좀 조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그냥 여자분들과 대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다들 지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사람에 대한 이런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약간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보다는 약간 뭔가. 그러니까 다른 참가자분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백투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영식 씨가 차라리 자기가 정말 호감에 있는 여성분 한 분에게 좀 타겟을 해서 맞아 맞아. 그분에게 좀 더 마음을 차라리. 어필했다면 오히려 승산이 있었을 텐데 냈다 이런 약간 느낌. 자, 아. 또 이 그림 이 그림도 궁금하지. 현실적이네요. 기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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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운내 아. 저렇게 저렇게 한번 응원단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할 수 있는. 예. 나는 솔직히 희망회로도 굴리는데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야. 최희망과 약간 최악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영식님이 의자왕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오히려 한 명한테 몰빵이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 어떤 면에서? 일단 기분이 덜 나빠. 그래. 일단 기분이 덜 나빠. 그리고 영식님이 만약에 커플 된다 해도 다른 사람 네 명 중에 한 명만 되겠지. 세 명 안 되잖아. 현실을 바로바로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라도 뭐.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뭐라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뭐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의 차이랄까. 그럼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틀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작진이 이끌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돼. 진짜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냥 집 가. 그냥 가서 가더라고. 쳐들어가더라고.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 잠깐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다고.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라도 일단 눈도장 찍어. 아 되든 안 되든 찍어.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도 물론 첫날에 제가 정수님께 반지도 드리면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따로 한 게 없거든요. 일단 물론 막상 당치니까 아 정신적 타격이 거의 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아 내가 좀 뭐라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맞아 이런 절실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라서 괜찮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성공하리라. 누구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는 것이다. 후! 와, 더 미쳤네. 뭐야, 도원결이야? 영호 씨는 결이. 야, 삼국지다. 고기 구워줘. 아, 열심히. 최선을 이겨내시네. 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남자분들 방할 때 웃으세요?